행사는 평화통일 방해 장학금 전달 및 감사패 증정, 기념 공연, 만찬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제20기 애틀란트 협의회 신년회 및 평화통일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애국가 지창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국과 재창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자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근 각지에서 우리 참석해 주신 내외기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차세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민주평통 아틀란타 협의회장 김용렬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 희망이 가득하고 여러분 모두의 뜻하는 바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과 또 사업에 큰 난관이 있었으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극복하시고 미래를 위해서 전진해 가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 깊은 위로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의 유례의 박수를 한번 힘차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새해는 모두 상생하는 해가 되기를 바라며 또 우리 장로님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존중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제보다 나은 오늘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나날이 이어지는 따뜻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현재 국내적으로는 남북한 신냉전 시대를 맞아 강대 강으로 대결을 치닫고 있어 올해도 긴장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국내외적으로는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위협받고 또 미국 IRA 신차국 경제보호장치, 일본의 전수방위에서 전방
반격 능력으로 국방정책을 전환하는 등 나날이 텐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한미일연합 세력과 중글로북의 동조는 앞으로 세계질서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로 나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일수록 우리 조국과 우리 동포들은 더욱 단결하고 연합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조국 대한민국의 38선은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에도 있고 우리 남한에 배치된 사드에도 있고 한미일 군사훈련에도 있고 미국의 군사 보합체제에도 있고 전략적 인내 또 동포사회도 있고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분단을 이길 수 있는 38선 첫 조망을 걷어버릴 수 있는 것은 분단, 독재, 전쟁 공포, 친일 잠재 등 싹 쓸어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안보이고 평화가 인권이고 평화가 민주주의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쟁과 분단의 역사를 대물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화의 통일에 자랑스러운 유산을 올려주시겠습니까? 요즘 결변한 시대를 겪으며 우리 중국 사상과 묵자는 겸해, 즉 보편적 인류애를 기본 토대로 삼았고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이기심과 편애 때문이고 이런 혼란을 없앨 수 있는 치료법은 편파성으로 보편성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파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보편적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주고 함께 공감하여 주시고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도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올 한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하시는 모든 일에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윤주 총영사의 신년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상 부득이하게 최종희 영사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총영사님을 대신해서 신년사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강과 축복이 넘치는 2023년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동포 여러분 지난 한 해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셨고 많은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다들 자부심을 가지실만 하십니다. 저는 미 동남부를 기회의 땅 안에 귀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다른 지역에서 또는 대한민국에서 오신 우리 동포들이 꿈을 키워가고 결실을 거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한인 인구가 늘고 기업들이 찾아오는 복된 땅입니다. 이 동남부가 이토록 성장한 데에는 동포들의 노력이 컸습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저는 늘 우리 여러분들을 개척자라고 생각합니다. 낯선 곳에 오셔서 멋진 삶을 개척하셨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모여 한미 양국의 시민의 이해는 깊어지고 이대는 공고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도 성실하고 열린 자세로 한 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14일 주 애틀란타 총영사 박윤주 대독. 네, 고맙습니다. 최영사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기 멀리서 박요환 미주
부의장 대리께서 오셨는데요.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 말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민주평등 휴스턴협의회 회장 방요한 회장입니다. 사실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바로 이번 주 며칠 전에 미주부의장 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무거운 마음으로 또 엄중한 마음으로 사실 그 직위를 맡고 오늘 이 자리가 첫 자리인데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민주평통 이 시기를 8개월 남았는데 열심히 협력해서 이렇게 나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중간에는 김영일 회장님 지난 3년 4개월 함께 협의회장으로서 이렇게 같이 하면서 정말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또 많이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셨어요. 저 회장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제게 이렇게 다가와 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아틀란타에 처음 왔는데 장모님들 또 동포 여러분들 만나뵙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히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이세영 교수님은 저희 협의회 장모님이신 지난 3년간 저희와 함께 K평화 공공의교회 같이 앞장서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공공의교회 활동을 같이 했는데 우리 자신있게 우리 이세영 교수님께 제가 추천을 하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2023년, 뭐 2022년도 마찬가지지만 2023년도 여러분들 주위에서 듣는 여러 가지 소식을 보면 더 눅눅하지가 않습니다. 경제, 뭐 전쟁, 우크라이나의 전쟁 문제도 아직 안 끝났고 경제 문제, 또 특별히 저희들에게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남북관계가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대내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참으로 어려운데 남북관계가 이렇게 긴장된 속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3년 개묘년이라고 하고 토끼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토끼는 지혜롭고 또 평화 사랑을 대한민족의 민족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엄중한 마음으로 우리 2023년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정말 하나로 평화, 하나로 통일을 이룩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고 특별히 아틀란타 장모님들 회장님과 함께 평화 통일 그리고 비핵 평화 통일의 이 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도 휴스턴에서 또 모든 협의자님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함께 합력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기 한인 회장님께서 잠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고 우리 민주평통 위원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운을 기대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우리 애틀란타의 젊은 보고이자 우리의 미래이자 여러분들이 가장 앞선 재능있는 분과 학문을 같이 겸비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평등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믿고 있으며 또한 우리 각 애틀란타 파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둥이 돼서 이 애틀란타를 좀 더 발전하기를 힘을 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저희 애틀란타 한인회는 항상 여러분을 함께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이 애틀란타 사회와 함께 모든 아름답고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멀리서 텍사스에서 오늘의 강연을 위해서 와주신 이세영 교수님으로부터 평화통일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University of Houston Clear Lake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세형 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방금 전에 그 박연 회원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신 것처럼 20기가 제 민주평통 자문에 처음 제가 20기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평통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남은 문제들이라든지 사실 제가 여기 정말 대선배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배워야 되는데 제가 그냥 뭐 강연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요 근래 공부하고 있는 것들, 또 고민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좀 함께 좀 나누어 본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 전공이 정치학인데요. 정치학 저는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그 졸업을 하고 나니까, 제가 졸업하던 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한국의 그 아시아발 세계 금융위기, IMF 구제금융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졸업했을 때, 정말 그 직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job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행히도 이제 저는 그 군대를 나가가지고 군대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군 53교로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그 혹시 해군 그 53교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이게 다른 타군 학사 장교보다 이게 복무기간이 길어요. 그, 왜냐면 나중에 12주 훈련을 다 받고 나머지 마지막 2주는 해병대 장교부선들이랑 다 같이 해군사관학생 모여서 2주 더 훈련 받거든요. 두 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지금 여러분들 두 주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더 공부하기 더 힘든데요. 그래서 군 공부까지 다 마치고 이렇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제 나이가, 그래서 이제 전역을 하고 나니까 제 나이가 벌써 그때 27, 28 그렇게 됐어요.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27, 28인데 군대도 갔다 왔는데 연애를 해야죠. 결혼 전에 연애를 먼저 해야죠. 연애를 좀 하고 나니까 이제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나이가 꽤 많습니다, 벌써.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공부하던 학교에서 무슨 택시 같은 걸 타지 않습니까? 뭐 어디 가려고 택시를 타면은 꼭 그 택시기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어느 학과 교수님이십니까? 저는 아니, 저는 일단 교수가 아닌데, 교수가 아니고 대학원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과입니까? 제가 정치학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정치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택시가 도착하기까지 제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냐면은, 그 기사님이 그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쉼 없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거죠. 말씀을 하시다 보면은, 근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니고,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막 그 이 택시기사님이 막 열받으세요. 막 열받으시면서, 그래서 제가 무서워요. 막 이분이 막 너무 흥분하시니까, 기사님 흥분하시니까 운전이 제대로 되시잖아. 그래서 이제, 뭐 예컨대 이발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학교 앞에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라고 하면 어느 학과? 정치학과? 또 그럼 그때부터 우리 또 이렇게 이발을 하시는 분께서 또 저는 굉장히 또 막 그냥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하는지 그래가지고,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이게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밥 먹을 때 식사 시간에는 뭐 정치 얘기 뭐 종교 얘기 하지 말아라, 그거 말도 사실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늘 가졌던 그 궁금한 것은, 왜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흥분하는가, 그리고 막 열받는가,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그 이렇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진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럴까? 제가 이제 늘 고민을 했어요. 늘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나중에는 그 기사님 무슨 과냐고 물어보면 전 정치학 안 하고 정치학이라면 전 철학 정도예요. 철학 정도. 근데 거짓말은 아닌데, 왜냐면 제 세부적인 정치 철학이거든요. 정치 철학. 그래서 이제 그 왜 그렇게 사람들이 정치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흥분하고 이렇게 감정적이 되고 그럴까?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이건 뭐 그냥 뭐, 그냥 옛날 얘기입니다. 그냥 그리스 신화 얘기예요. 뭐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플라토니즘 여러 가지 뭐 그 다이얼로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짧은 게 있어요. 프로타고라스라고요. 한 80페이지 정도는 조그만 아주 작은 책입니다. 그, 소크라테스랑 그 다음에 프로타고라스라는 소피스트, 이 두 명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서로 막 이게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의 기원이 무엇인가. 근데 거기서 프로타고라스가 희한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뭐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뭐 인간들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을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신들의 왕 제우스가 다 만들어놨어요. 제우스를 만든 다음에 그 거인족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에피메테우스라는 그 거인족 타이탄 중에 한 명에게 야 그러면 난 이제 만들었으니까 난 하는 일을 끝나고 네가 그러면 내가 만들어놓은 이 모든 이 동물들, 짐승들 얘들한테 능력을 나눠줘라. 능력, 두나미스. 나눠줘라 그래요. 그럼 에피메테우스가 그러니까 뭐 어떤 동물한테는 빨리 달리는 스피드를 주고, 어떤 동물한테는 막 이 힘센 이 이빨을 주고, 어떤 동물한테는 날개를 주고 날아다니게. 그러니까 막 이 두나미스를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주고 나니까, 아, 이제 다, 나는 일 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어, 저기! 뭐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바보처럼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 이거 어떻게 하지? 나눠줄, 근데 이제 뭔가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뭔가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을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미 다 좋은 건 다 줬어. 그러니까 이제 그,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에피메테우스는 가버리고, 그 형이었던 프로메테우스, 이제 와서, 이거 이대로 주면 이 인간이란 존재가 죽지 않습니까? 이건 뭐 사람이 사실 뻘거벗은 사람이 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뭐 힘이 센 것도 아니고요. 빨리 다닐 수 있는 것, 날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뭐 가죽이 두꺼운 것도 아니고, 이거 이제 내버려도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 어떻게냐면은 그 지혜의 여신이었던 아테네, 신전의 아테네한테 가서 아테네의 지혜를 조금 훔쳐다주고, 많이 조금 훔쳐다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헤파스토스, 불의 신이었던 헤파스토스한테 가서 불을 약간 훔쳐다줬어요. 이걸 가지고 너희들 살아라, 생존해라.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제우스가 이제 자기가 만든 세상을 좀 보려고, 아니 말이야, 그 내가 만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자. 사람들 좀 보자 말이야. 지혜도 있고 이제 물도 있으니까 잘 살겠지. 도시도 만들고 잘 산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건 뭐 사람 인간 세상이 이 끔찍해진 거예요. 이 동물들은 짐승들은 서로 배고플 때만 죽지 않습니까? 서로 배고플 때만 죽이잖아요. 사람들은 배고프지 않아도 서로 죽이는 거예요. 마음 난리가 났어요. 지옥이면. 그래서 이제 그 제우스가 하는 말이 내가 이들이 wisdom, 지혜는 가졌지만 뭐가 없다? politics, politics, 정치가 없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난리 나는 뭐가 옳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구관이었던 헤르메스 신에게 가서 너 이대로 왔다가는 인간들이 서로 다 죽고 죽이고 이거 뭐 멸절되게 되겠습니까? 이 헤르메스 신에게 가서 네가 인간들에게 두 가지를 주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sense of right and wrong, 그러니까 sense of justice, 그러니까 decay 이걸 주고 또 하나는 sense of shame, 부끄러운 말, idos. 이 decay와 idos 이 두 개를 갖다 주라. 그러면 인간들이 근데 그때 제우스가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 그 책 읽을 때 참 희한한 얘기를 하는데 제우스가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 인간들이 디케, 그러니까 정의로운 이 정의에 대한 정의심과 부끄러움을 알면은 첫째로는 인간들에게 질서, 오더가 생길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오더라고 하면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제도적인 의미의 정치예요. institution, 뭐 custom, tradition, convention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걸 nomos.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인간들이 그 질서를 갖게 될 것이다. 그와 함께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they might create the bonds for friendship and love.
이 인간들이 우정과 사랑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아,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흥분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렇게 막 화가 나게 되고, 또 심지어 막 열받는가? 이 정치란 것이 단지 무슨 뭐, 교과에서 배운 것처럼 무슨 뭐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니, 뭐 이런 게 아니고, 정치란 게 결국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그, 함께 결정하는 거거든요.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그러니까, 옳음이 있으면 그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늘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흥분하게 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다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서 앞으로 나주실 옆으로 같이 빠져보고 싶습니다. 장학증서 박준석. 이 학생은 대한민국의 민주평화 통일에 대한 의식이 남다르게 뛰어나고 우수한 학업 성적과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타인의 모범이 되기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애틀랜타 협의회의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3년 1월 14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애틀랜타 협의회장 김형렬.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체 사진에서 뒤에 잠깐 있어요. 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예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하정.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처리스 킴.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 준형.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조슈아 리. 네, 이하 내용은 똑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원. 네,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시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앤슬리 리. 네,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레이나 킴.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김소리. 네,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조원진. 네,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유나. 네,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해서 감사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남북 통일에도 더 힘쓸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But I just want to thank the council, and I'm very hopeful that I can use this scholarship and my education to create a better world.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SC 쓰면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Thank you so much for the council. I will use the scholarship to do good in the world. Thank you. 감사합니다.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온 우리 할아버지 생업할 기회를 너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들 대신 이 건강스러운 자리에서 자극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에세이 적을 때 남북 문제에 대해서 깊은 토론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영상은 다시 영상으로 해서 저희 따로 같이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귀하께서는 특출한 봉사정신과 사명의식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이 귀한 공이 크므로 그 감사의 뜻을 이입해 설명드립니다. 2023년 1월 14일 민주평화통일상회의 애틀란타 협의장 김형윤 축하드립니다.